이렇게 없어. 우리 새정치 민주화 한반도 평화 안전 보장회의 보장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정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이 통했다. 대통령께서 잘하셨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번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국민이 총화적으로 협력을 했고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을 나누면서 남북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